골키퍼로 시작을 해서 어떤 빌드업을 굉장히 중요시 경기를 했었는데 네. 정현철 머리 뒤로 넘어갑니다. 중앙에서 치열하게 빠져나갑니다. 알리바이프 왼발 빠르게 올라갑니다. 내주고 리턴 박주영 가운데 풀어줍니다. 좋아요. 달려갑니다. 좋아요. 안쪽으로 넣어준 볼 고요한 머리 뒤로 고요한 올려줍니다. 안쪽으로 서 이용의 크로스 천천히 정현철 본인들이 원하는 패턴에 그 타이밍에 공격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상황에서 얼마만큼 그 세컨볼을 가져가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네. 네.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뒤로 갑니다. 알리바이프 좋아요. 원투 받고 알리바이프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초반이지만 지금 알리바이프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포항이 중원이 한층 더 안정적인 경기를 보였거든요. 네, 알리바이프 들어갑니다. 알리바이프 직접 뒤쪽 커버 왼쪽으로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제껴지면 또 따라오고 치열하죠. 또 따라오고 네,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현역 시절에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은 서울의 프리킥 왼발에 알리바이프 오른발에 박주영 걷어내고 있는 서울 정현철 짧게 알리바이프 특유의 테크닉을 활용합니다. 고유한 빠르게 알리바이프 윤정규 패스 약간 짧았는데요. 끌어내고 있는 심상민 전민광 이번에도 완델슨과 호흡이 약간 맞지 않았습니다. 네. 박스를 좀 넣어준다. 뒤로 흘러가면서 오른발 알리바이프 핸드브로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서 가운데 접어두고 들어갑니다. 끌어내고 있는 서울이 역습을 펼칩니다. 알리바이프 좋아요. 어깨선 이겨냈습니다. 알리바이프 밸런스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 선수 다시 한번 짧게 펠스미스 알리바이프 다시 한번 알리바이프 밀어줍니다. 좋아요. 강현수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팬들 사실 이런 모습들을 기대했거든요. 네.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바이프의 K리그 1 데뷔 공격 포인트 말씀해주신 그 4명 중에 정말 이 2명 패시치와 오스마르는 코어 라인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박주영 수비 위치 굉장히 좋았습니다. 알리바이프 밀어줍니다. 오른쪽 빠르게 박동진 알리바이프 패스하고 계속 움직이는 모습도 좋아요. 이 선에서 확실히 무게감 넣어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알리바이프 저 선수는 원래 한국 선수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개막전이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프리백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5백을 구축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공격 쪽에서도 황현수가 오늘 이용이 김원균과 호흡을 맞춰서 수비 라인도 잘 끌어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이석현의 미스가 나왔습니다. 박동진 알리바이프 침착하게 긴 네, 패스를 받지만 밀어주는 패스 알리바이프의 커트 다시 한번 버텨냅니다. 걸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바이프 이진현 패스가 약간 짧았는데요. 알리바이프가 끌어냈습니다. 알리바이프 다리 사이 통과 들어갑니다. 알리바이프 그리고 왼쪽 공간 깊숙하게 알리바이프 밀어내는 유준수 유준수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공격수 변한 박동진의 첫 골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김용환 전반전에 물론 아직까지 약 40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는 지켜봐야겠지만 박주영 돌면서 가운데 알리바이프 강현무 정면 돌면서 알리바이프 정현철 볼을 돌릴 때와 소유할 때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서울입니다. 알리바이프 한번 밟아놓고 두 명 사이 벗겨냅니다. 가운데 선택 원투 알리바이프 힘든 리그지만 K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최용수 감독이 했거든요. 네. 박주영 왼쪽에 알리바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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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뜹니다. 고요한과 박주영이 같이 협력 플레이를 하면서 볼을 잘 뺏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슈팅 공간 만들어놓고 오른발 슈팅 헤딩 처리 고영민 세컨볼 김용환 김영환 가운데 접고 앞선 위치 알리바이프가 이걸입니다. 좋았어요. 하지만 김영환도 고요한 또 움직이고 있어요. 박주영이 고요한을 맞습니다. 그리고 알리바이프가 돌아다가는 박주영에게 넣어줍니다. 왼발 접어두고 오른발 선택 짧게 내줍니다. 막혔습니다. 왼쪽으로 알리바이프 김영환을 버텨내면서 정현철에게 연결 또 그 준비 잘했던 모습들이 또 오늘 경기력에서 충분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용수 감독의 스타일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격 1선에서부터 압박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 압박하면서 다시 한번 윤준규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알리바이프
향후 양하미 선수와의 골키퍼 경쟁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버텨내고 세컨볼 알리바이프 가운데 박주영 그리고 다시 한번 알리바이프 계속 포항을 괴롭히고 있는데 고요한 움직임도 너무 좋고 네. 강윤무의 롱킥 김도영의 짧게 김용환 들어갑니다. 김용환 올라갑니다. 김용환 빠릅니다. 김용환 마지막에 황현수가 버팁니다. 경기 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알리바이프 속여두고 알리바이프 전민광 맞고 굴절됐습니다. 알리바이프 기다렸다가 완달성 끌어냈습니다. 올라갑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마지막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경기를 펼치기 전에 상대 전력을 좀 예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상대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가운데 알리바이프 돌면서 알리바이프 좋아요. 공간 만듭니다. 알리바이프! 알리바이프! 우즈벡 특급 알리바이프 이렇게 보면 에피소드를 지금 연습 슈팅까지 마무리 짓고 수비라인이 자신의 진영으로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서울에게는 남은 시간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포항은 더욱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이 팬들이 봄바람을 물고 더욱더 많이 그라운드에 좀 찾아올 것 같은데요. 세컨볼 조영욱 오우 그대로 흘러나갔고요. 빠르게 태클 벗겨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완델손 완델손 넘어지면서 빼내주고 있습니다. 왼발 붙여줍니다. 정현철 헤딩 커트 역습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올라갑니다. 또 한 번 서울이 올라갑니다. 하프라인 넘어갔습니다. 알리바이프가 왼쪽으로 그리고 최용수 감독이 정말 제대로 픽하면서 내려온 알리바이프는 오늘 데뷔전을 소화했는데